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행하시는 두 가지 일. 욥기 33장 말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행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는 표현을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귀에 딱지가 달라붙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그토록 부지런히 거듭거듭 말씀하시는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확실하게 알아들을 때까지 끊임없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으며 진리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은 겹겹이 쌓여있는 교만의 양파 껍질들이 한올한올 벗겨져서 겸손이라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나의 한계를 마주하게 하시고 때로는 절망의 구덩이를 허락하시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내 안에 죽어있는 것들을 전부 다 드러내어 생명의 빛을 쬐어주시므로 날마다 부활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어제 죽어있던 감각들이 살아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며 미안하다는 말도 하게 되고 위로와 격려의 말도 건넬 수 있는 새 생명의 현장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낮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귀에 딱지가 붙도록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갑옷을 입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오늘도 주님은 어둠이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하루 종일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